뭐예요? 어, 시작한 거요. 아, 시작한 거요? 저희 왜, 이거 왜 키게 됐죠? 본인이 한번 진행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게. 예.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중간에 경민이 게임 들어가서 예, 끊겼는데 뭐 이어서 한번 하시죠. 9월 15일에 저희 소텍스 마곡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제가 9월 15일 9월달 대회도 2차 대회라 나가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가서 잘할지 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 좋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최근에 또 경민이랑 같이 훈련을 저 도와주고 있고 저를 준장해서 좀 경쟁력 있는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지도뿐만 아니라 시합을 같이 나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배운 거를 좀 잘 써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차피 네. 하른대로 하면 지니까 좀 나를 바꿔놔야겠어요. 시합 나가면서 그러니까 경민이가 또 좋은 기회 줘서 이번에 저는 항상 제가 약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쉬운 게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2승해서 본선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번 시기 1승. 솔직히 1승인데 뭐 1승이죠 저는 솔직히 1승. 왜냐면 제가 최근에 대전대회 나가서 2패했기 때문에 그 준장에서 1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1승만 좀 하자. 예? 첫 경기만 잘 풀자. 예, 그런 생각입니다. 경민 씨는 어때요? 예. 이제 저희 대진표를 보니까 네. 저희가 조에서 1등을 하면은 네. 저희 1조에서 7조까지 있는데 네. 저희가 1조거든요. 네. 근데 1조만 9전승을 하더라고요. 아, 저희만요? 네. 와. 근데 이제 1등으로 올라가면 저희만 4강을 가기 때문에 네. 준결승에 가면은 그래도 일단 4강이라는 4강 신화죠. 그렇죠. 예. 4강 바닥에 드는 거니까 예. 운 좋으면 또 3등 할 수도 있고 예. 또 옆에 또 준결승 가면은 아마 허웅룡 고성한조가 좀 기다리고 예. 있어요. 예.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뭐 동료야들 예. 저도 그것도... 3등이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동자 이기면 우리가 우승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동자 이기면 우리가 우승이고 대단히 하겠습니다. 까불지 마 인마 새끼들아. 자. 예. 일단 뭐 동작 안 나는 거는 뭐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첫 경기부터 잘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게임 우리 불렀는데 갈까? 갈까요? 가시죠. 네, 네. 가자고.